일빵빵 입에 달고 사는 기초영어 번외편. 네. 네, 오늘은 이제 번외편 잠깐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외편이 뭐냐라고 하면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정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규 프로그램 중에 이거는 조금 그 특별 방송을 통해서 보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어미새의 마음으로 어미새의 마음으로 사실 예정이 없는 거예요. 네. 예정이 없는 건데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정규 프로그램 중간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자 일단 여러분 교재를 잠깐 보세요. 교재 뒤쪽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페이지 245페이지. 5페이지. 자 245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78강까지인가요? 예, 78강까지 공부한 게 그 위에, 맨 위에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걸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그걸 공부를 한 거고요. 1권에서. 그 다음에 2권, 3권 해서 3권에서는 진행형을 지금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4번, 5번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을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6번. 네네. 그죠? 미래 진행형. 예, 요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잠깐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교재에는 없느냐? 많이 쓰진 않아요. 많이 쓰진 않아. 지금 3번 보시면 미래형 will 배웠었죠? 네. 그거는 뭐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 지금 보시면 거기 페이지에 6번, 그 다음에 9번 있죠? 네. 9번.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네. 미래가 들어간 단어들이죠. 네. 많이 쓰진 않습니다. 많이 쓰진 않아서 구태여 이걸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막 여러분들하고 입으로 외우고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까지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교재에서는 일단 빼놨는데. 네. 그래도 또 질문을 한단 말이야, 꼭.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꼼꼼하잖아? 예. 그래서 간략하게만 개념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4번, 5번을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일단, 그 1번의 현재형은 뭐뭐 해, 뭐뭐 한다 공부를 했었고요. 네. 2번은 뭐뭐 했어, 뭐뭐 했다, 네. 과거형 네. 공부를 했었고, 세 번째는 미래형, 뭐뭐 할 거야, 이렇게 네.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좀 업그레이드 돼서,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그래서 뭐뭐 하고 있어. 네. 뭐뭐 하고 있어. 현재 진행형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부했었던 게 얼마 전에 공부했었던 거죠. 뭐뭐 하고 있었어. 뭐뭐 하고 있었어. 이걸 뭐라 그랬어 우리가? 과거 진행. 과거 진행형.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영어책이라는 걸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단어를 표현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나 뭐뭐 했어. 나 뭐뭐 하고 있어. 나 뭐뭐 하고 있었어. 이거 많이 쓰죠, 우리가. 그죠? 네네. 많이 씁니다. 그냥 무심코 굉장히 우리는 자동적으로 씁니다. 근데 간혹 가다 그런 거 있어요. 야, 너 내일 7시에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너 내일 7시에 나올 수 있어? 아, 그래. 내일 7시에 나 뭐뭐 하고 있을 건데. 나 뭐뭐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네. 나 못 나가요. 나 내일, 그때쯤에 뭐뭐 하고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네네. 그죠? 그러니까, 미래. 나 뭐뭐 할 거야. 이거하고는. 다르죠. 뉘앙스가 좀 다르죠. 네, 그죠? 네. 뭐뭐 할 거야 하고, 뭐뭐 하고 있을 거야 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네. 그 미래 어느 그 순간, 앞선 순간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미래라는 개념도 있고, 아직 일어나진 않았잖아. 미래라는 개념도 있고, 미래 어느 한 시점, 시간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두 개 합해서 미래 진행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이 더 어려워. 네. 그죠? 네.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지금 뭐뭐 하고 있어. 어제 뭐뭐 하고 있었어. 어제 몇 시에 뭐뭐 하고 있었어. 내일 몇 시쯤 뭐뭐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돼요. 네. 의미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미래 진행형. 그러면 미래 진행형을 어떻게 쓰느냐? 미래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will. 그렇죠. 똑똑해. 그렇죠. will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will이 들어갔어요. 진행형이라는 건 뭐였어요? 현재 진행과 과거 진행 쓸 때 형태가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네.
그죠? 근데 will이 앞에 들어간단 말이야. will을 써줘야지 미래니까. 그럼 will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비동사는 뭐로 바뀌어요? be. 그냥 be가 되는 거야. 왜? 자, 3번 미래형 생각해보세요. 나 공부할 거야. 그럴 때 나는 공부한다. I study. 나 공부할 거야. 그럼 뭐라 그랬어? I will study.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썼단 말이야. 나 책 읽을 거야. I will read the book. 그죠? 네, read. I will read. 네. will 다음에는 이렇게 항상 동사 원형이 왔단 말이야. 그죠? 네. 자, 그는 공부한다. 어떻게 해요? He studies. 그렇죠. 네. 이제 자동으로 잘해요. 그렇죠? 네. 위험했어. 네. He studies. 네, he studies. 근데 예를 들어서 그는 공부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He will study. 그렇죠. will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아. 3인칭 단수건 뭐건 상관없어. 그냥 he will study. will 다음에 그냥 동사 원형을 써주는 거예요. 그녀는 책을 읽는다. 어떻게 해요? She reads the book. 그죠? Reads the book. 네. 근데 그녀는 책을 읽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She will read the book. 그렇죠. She will. will이 딱 막아줬기 때문에 주어가 3인칭 원 전혀 상관없어요. She will read the book. 똑같은 거예요. 네. will 다음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요. 진행형 앞에 will을 썼어요. 미래 진행을 써줘야 되잖아. 네. 나 내일 7시에 안 돼. 나 내일 7시에 아마 뭐뭐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걸 배우자고. 네. 그러면 will이 일단 들어와야 돼. 예, 예. 그 다음에 비동사 ing가 들어와야 되는데 will 다음에 비동사를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보니까 will 다음에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 온다며. 그럼 비동사의 원형은 뭐야? P지 그냥. 네. I am, you are, 그래서 am, are, he is 이런 게 오면 안 돼요. will is 이런 건 없어. 네. 알겠어요? 큰일 나요 그러면. will 다음엔 비동사 원형. 그래서 그냥 be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will be ing. 아시겠죠? 네. 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 내일 오전에 공부하고 있는 중일 거야. 공부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표현할 때 I will be study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 알겠어요? 네네. I will be 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미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게 미래 진행이에요. 근데 사실 뭐 다른 표현만큼 그렇게 많이 배우진 않아요. 많이 쓰지는 않아. 아, 그래서 우리가 살짝 넘어갔습니다. 네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143페이지 잠깐 돌아와 보세요. 그 시제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개념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143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78강 배웠는데 요걸 갖고 간단하게요. 미래 진행만 연습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거 이런 표현 배웠어요. 자, 나는 뭐뭐 해, 한다. 나는 뭐뭐 했어. 나는 뭐뭐 할 거야. 단순 시제, 그죠? 네. 현재, 과거, 미래. 예.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나 뭐뭐 하고 있어, 지금. 현재 진행. 그렇지. 나 어제 뭐뭐 하고 있었어. 과거 진행. 과거 진행을 공부를 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번외편에서 공부하는 건 이제 미래 진행. 나 내일 7시쯤에 뭐뭐 하고 있을 거야. 나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거야. 아시겠죠? 네. will be 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가지 표현하는 방식을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문장 잠깐 보도록 할게요. 78페이지의 예문을 갖고 우리가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78페이지 아니라 143페이지, 78강, 네. 78강 예문을 갖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지를 쓰다 그러면 write a letter. 그런 문장을 갖고 했었죠. 자, 쭉쭉 세 개만 해볼게요. 네.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아시겠죠? 네. 개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얼굴 왜 읽을 얼굴 피세요? 간단하잖아. 네, 알겠습니다. 자, 나는 주어를 나는 갖고 해볼게요. 네. 나 지금 편지 쓰고 있어. 해볼까요? I am writing a letter. 그렇죠. 아우, 어제 7시 나 어제 7시에 편지 쓰고 있었어. I was writing a letter. 그렇죠. 그 뒤에 거는 다 일단 네네. 빼고 합시다. 빨리. 그 다음에 내일 3시쯤에 나 편지 쓰고 있을 거야. I will be writing a letter. 그렇죠. 이럴 때 I will be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미래 진행형. 다시 한번 뭐? 미래 진행형. 아시겠죠? 네. I will be. 자, 이거 물론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소하죠. 왜? 안 해봤어. 네, will be는 별로. 그렇지. 이거 네. 회화에서 쓰는 사람, 쓰는 한국인도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회화하면 뭐래? 단순시제만. 자기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 맞아요. 단순시제만 하게 진행, 돼. 진행형. 진행형도 안 써. 네. 사실은 네.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진행형도 안 해요. 항상 단순시제. 네, 맞아요. 알긴 아는데 안 해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섯 가지 문장을 다양하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쭉쭉 요거 쭉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열다 뭐예요? Open the window.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유를 갖고 해볼까요? 너는 창문 열고 있어. You are opening the window. 잘했어요. 너 창문 열고 있었어. You were opening the window. 그렇죠. 과거를 얘기, 과거 진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아마 내일쯤 창문 열고 있을 거야. You will be opening the window. 잘했어요. You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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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You will be 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라디오를 듣다. Listen to the radio. 아, 좋아요. 좋습니다. 발음 좋습니다. 자, 글을 주어를 볼게요. 네. He. 그는 라디오를 듣고 있어. He is listening to the radio. 좋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 He was listening to the radio. 좋아, 요걸 해볼까? 아, 내일 글쎄 우리 수업하는데 걔는 아마 라디오 듣고 있는 중일 거야. 내일 라디오 듣고 있을 거야. He will be listening to the radio. 그렇죠. He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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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입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연습해보죠. 혼자 안 하자. 네. 자, TV를 보다. Watch TV. 한 번 더요? Watch TV. 좋습니다. She, 그녀를 주어로 해볼게요. 네. 그녀가 TV 보고 있어. She is watching TV. 그녀가 지금 TV 보고 있어. She is watching TV. 그렇죠. 아우, 어제 7시에 걔, 그 여자애 TV 보고 있었대. She was watching TV. TV 보고 있었어. She was watching TV. 좋습니다. 내일, 글쎄, 내일 그 여자애 TV 보고 있을 거야. She will be watching TV. 한 번 더요? She will be watching TV. 좋습니다. She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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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수업을 봤다. Take a class. 한 번 더요? Take a class. 좋습니다. We를 갖고 주어로 해볼게요. 우리는 수업을 받고 있어. We're taking a class. 잘했어요. 아유, 우리 그때 수업 받고 있었어. We were taking a class. 잘했습니다. We were. We were. We were. We were. We were. We were. 좋습니다. 변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아, 이번 여름에 아유 못 놀러 가. 우리 아마 수업 받고 있을 거야. We will be taking a class. 한 번 더요. We will be taking a class. 좋습니다. Will be. Will b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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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be 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방 청소하다. Clean the room. 한 번 더요. Clean the room. 좋습니다. Day를 갖고 해볼까요? 그들이 방을 청소하고 있어. They are cleaning the room. 잘했어요. 어우, 걔네들 방 청소하고 있었대. They were cleaning the room. 좋습니다. 걔네들 방 청소할 거야 아마. They will be cleaning the room. 그렇죠. 아마도 걔네들 방 청소하고 있을 거야 아마. They will be cleaning the room.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 받다. Get a call. 좋습니다. 자, 요거는 뭐. 그렇죠. 아이를 주어로 해볼까요? 나 전화 받고 있었어. I am getting a call. 다시. 나 전화 받고 있어. 지금 전화 받고 있어. I am getting a call. 좋습니다. 나, 아우 미안해. 나 전화 받고 있었어. I was getting a call. 한 번 더요? I was getting a call. 좋습니다.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I was. 좋아요. 나 전화 받고 있을 것 같아. 전화 받고 있을 거야. I will be getting a call. 나 아마도 전화 받고 있는 중일 거야. I will be getting a call. 좋습니다. I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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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주어. We로 갖고 해볼게요. We를 갖고. 회의를 하다. Have a meeting. 한 번 더요. Have a meeting. 좋습니다. 우리 회의하고 있어요.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We are having a meeting. 좋습니다. 아유, 우리 지난주에 회의하고 있었어요. We were having a meeting. 좋습니다. We were. We were. We were. We were. We were. We were.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유, 글쎄요. 이번 주말에 우리 회의하고 있을 거예요. We will be having a meeting. 한 번 더요? We will be having a meeting. 좋습니다. Will be. Be는 꼭 빼먹지 마세요. 진행형에서. We wi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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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회의하고 있을 거예요. We will be having a meaning. 자,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잘했어요. 자, 빨래하다 뭐라고? Do the laundry. 그녀를 주어로 해볼게요.
그녀를 주어로 해볼게요. 그 여자는 빨래하고 있어, 지금. She is doing the laundry. 한 번 더요. She is doing the laundry. 잘했습니다. 그 여자의 빨래하고 있었어. She was doing the laundry. 한 번 더요. She was doing the laundry. 잘했습니다. She was doing. She was doing. She was doing. She was doing. She was doing the laundry. She was doing the laundry. 좋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 바쁠 거예요. 그 여자의 빨래하고 있을 거예요. She will be doing the laundry. 잘했어요. She will be doing the laundry. She will be doing the laundry. 한 번 더. She will be doing the laundry. 좋습니다. 마지막이요. 자, 버스에서 내리다. Get off the bus. 좋아요. 버스를 타다. Get on the bus. 그렇죠. 자,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너를 해볼까, 너? 네. 너 버스에서 내리고 있어, 지금. You're getting off the bus. 그렇죠. 너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어, 그때. You were getting off the bus. 한 번 더. You were getting off the bus. 좋습니다. 아마도 글쎄 너 바쁠 거야. 그때 아마 버스에서 내리고 있을 거야. You will be getting off the bus. 한 번 더요. You will be getting off the bus. 잘했어요. 특급 칭찬. 네, 좋습니다. 똘벅스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뿌듯해, 내가.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마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그렇죠? 우리가 79강부터는 이제 뭘 배우냐? 새로운 시제를 배운데 다시 한번 보세요. 246페이지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자, 이 그래프를요. 여러분들 눈에 꽉 익혀두셔야 됩니다. 예, 쭉 보세요. 자, 그림만 봐. 그림만. 자, 그림 보시면요. 중간에 그 선 위에 둥그렇게 점이 꽉꽉꽉 박혀있죠? 네. 그게 1, 2, 3. 그죠? 예. 현재, 과거, 미래. 단순 시제입니다. 네. 어떤 한 점, 점의 상황을 딱 얘기하는 게 단순 시제예요. 뭐뭐 해, 뭐뭐 했어, 뭐뭐 할 거야. 미래 어느 한 점이겠지. 그죠? 네. 그래서 뭐뭐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가고 있죠? 네. 화살표가 직선으로 옆으로 슉 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점을 기점으로 전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게 진행형입니다. 네. 그게 배운 게 지금 우리가 배운 거 4번, 5번, 6번이야. 네. 현재 진행. 과거 진행. 아, 지금 뭐뭐 하고 있어. 과거 진행. 아, 그때 뭐뭐 하고 있었어. 미래 진행. 미래 어떤 한 점의 네. 전후. 전후에서 쭉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마도 그때 뭐뭐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진행은 지금 보시다시피 옆에 화살표처럼 화살표로 어떤 진행을 쭉 나타내고 있죠. 화살표가 다 진행이에요. 네. 그럼 그 그림을 위에 보면 화살표가 위에 또 있지. 네네. 그것도 뭐야? 그것도 진행이지. 네. 알겠어요? 네. 거기까지만 하세요. 물어보지 마. 진도는 아직 안 나기 때문에 네네네. 헷갈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배운 게 6가지를 배운 겁니다. 네. 찬찬하게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세요. 그죠? 네. 든든하게 정리를 해줍시다. 6개의 문장을 공부를 했어요. 그게 78강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 79강에서는 뭘 하냐? 79강에서는 그렇게 둥글게, 둥글게 포물선 있죠? 네. 그거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게 뭐냐?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7, 8, 9 시제라는 거를 공부를 할 텐데, 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완료라고 합니다, 완료. 완료. 이름 어려워요. 난 사실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완료라는 게. 근데 완료, 그러니까, 우리가 완료라는데, 완료형을 배울 건데, 네. 요거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번외편을 통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좀 하고, 네. 입으로 좀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79강부터 굉장히 수월해요. 네. 아시겠죠? 네. 자, 똘복시. 똘복시. 네. 영어의 동사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그렇지. 크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선생님 뭔가요? 일반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게 일반 동사야. 예. 책을 읽다. read. 그렇지. 무슨 다 걸어다니다, 뛰어다니다, 밥을 먹다. 네. 머리를 만지다, 네. 말을 하다, 숨쉬다. 이게 다 뭐야? 일반 동사예요. 네. 그것 제외한 게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간단했죠? 나는 뭐뭐? 입니다. 자격을 나타내고. 나는 학생입니다. 네. 비동사. 네. Am, are, is. I am, you are, he is, she is. 그게 비동사예요. 혹은 무슨 뜻? 있습니다라는 뜻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격을 나타내니까 나 여기 있어. I'm here. 아, 그죠? 네. 그럴 때 비동사 쓰지. 그래서 비동사는 두 가지 의미. 크게 자격을 나타낼 때 나는 뭐뭐입니다. 혹은 나는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비동사를 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영어는 크게 둘로 나눠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 일반 동사로 나눠집니다.
정리되셨죠? 네. 한숨을 내셔. 재밌잖아, 이런 거? 어? 이런 거 재밌는 거야, 이렇게 분류하는 게. 자, 그러면 분류를 내가, 분류의 왕입니다. 네, 분류를 해드릴게요. 세세하게. 자, 그러면 일반 동사를, 그 비동사 일단 치우고, 비, 네. 일반 동사를 좀 신경을 써봐. 일반 동사로 넘어와서요. 자, 일반 동사를 보면, 우리가 일반 동사를 공부한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반 동사도 두 가지로 나뉘었죠? 일반 동사도 두 가지로 나왔어요. 뭐 할 때? 과거형 만들 때.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 했단 말이야. 그죠? 기억나죠? 네, 네.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 왜? 왜? 과거형은 일반 동사, 동사 원형에 ED를 붙여야 과거형을 나타내잖아. 네네네. 네, 네. 그죠? 우리가 네. 먹다하고 먹었다는 다르죠? 예, 예. 먹다는 현재형, 먹었다는 과거형. 그럴 때, 엇이라는 과거. 엇이라는 어근을 넣어서. 나, 아, 예, 어근데. 어, 어시한 걸 넣어서 과거형을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영어도 언어기 때문에 그냥 study. 그거 갖고 현재 과거를 막 표현을 못 하잖아. 예. 그래서 어근을 넣어야 되는데 영어에 해당되는 어근은 ed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면 과거형이 됐어요. 거기까지 참 좋은데, 늘 뭐야? 영어는 내 편이 아니야. 불규칙이다. 그치. 어, 내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 ED가 붙여서 과거형이 되는 게 규칙이고요. 불규칙한 동사들이 많아. 네. 많아도, 너무 많아. 아주 많아요. 네. 더럽게 많아. 네. 어, 그래서 불규칙을 또 따로 우리가 외웠어요. 네. 외워야 돼. 그럼 이거 외우면 영어의 끝이야. 이게 끝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외울 때 우리가 규칙 동사냐, 불규칙 동사냐 나누어서 ED를 붙이느냐, 그냥 변화무쌍하게 변하냐. 그래서 동사를 외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돌고래. 여기까지 돌고래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네. 아,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어렵다고 징징대지 마세요. 네.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정리만 한번 하면 쉬워요. 네. 어,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 정리. 그렇죠. 주변 사람을 가르쳐봐. 어, 주변 사람한테 야, 동사 이렇게 하면 금방 머리에 쏙 네. 들어옵니다. 정말 직방. 직방. 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네. 늘 뭐야, 영어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왜 번외표현을 하느냐? 아, 근데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이 끝입니다. 예. 아, 오늘이 동사의 그 외우는 게 끝인데 뭐냐면, 아까 제가 살짝 얘기를 했죠? 시제 중에서 다음 시간부터 뭘 배운다고? 완료형. 완료형이라는 걸 배웠어요. 완료형이라는 걸 배운다고 그랬어요. 자, 일반 동사 하나를 보세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먹는다. eat. eat라는 동사를 보면, eat가 우리는 보통 이제 먹다, 먹었다, 먹어왔다, 먹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변하죠? 네. 그러니까 동사도 그런 식으로 변하는데요. 어, 동사도, 영어 동사도 변하는데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현재형, 과거형을 배웠어요. 그죠? 현재형, 과거형을 배웠고, 그 다음에 공부할 게 완전 새로운 거, 완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어디 가서 나 영어 동사 좀 했어. 이렇게 가슴 뿌듯하게 어깨 피고 다닐 수 있는 거야. 네.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이 비로소 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네 살이 되는 거야, 네 살. 아, 미국. 알겠어요? 기준. 어, 미국 기준으로 네 살이 되기 위한 몸부림. 뭐, 완료형.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당부를 드렸죠. 표, 그죠? 네. 어, 표. 잠깐만, 죄송합니다. 표가 몇 페이지예요? 42. 242 페이지를 보시고 불규칙 동사를 좀 외워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네. 절대 안 외웠어요. 여러분 안 해. 안 해. 그래서 그냥 79가 하려고 그러다가 또 안 하잖아. 네. 어, 이 청개구리들. 이 청개구리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아예 그냥 같이 외웁시다. 네. 이것까지 내가 해줘야지. 그래서 같이 외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기억을 하시겠죠? 예. 어, 도대체 오늘 왜 이 사람들이 녹음을 해서 방송을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죠? 네, 그런 이유로 알게 됩니다. 24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어요? 맨 위에? 필수 기초 불규칙 동사. 필수는 뭐야? 반드시 알아야 되는, 회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나 기초적인 불규칙 동사 이렇게 됐어요. 불규칙 동사.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요. 의미는 뭐 필요 없고요. 네. 현재형, 과거형, 완료형, 진행형 이렇게 나와 있죠.
진행형은 다 했어. ing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그걸 빼. 네. 그죠? 그거 없다고 붙이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사를 외우실 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형, 뭐뭐 한다. 과거형, 뭐뭐 했다. 네. 완료형, 뭐뭐 해왔다. 해왔다. 아이고, 먼저 말을 해버렸네. 79년에 살 거를. 먼저 말을 해버렸네. 어쨌든, 그러니까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하죠. 해왔, 그쵸? 네, 나 네, 해왔어. 이 표현 쓰지 않아요, 그죠? 진행형은 그냥 ing 붙이는 거니까, 뭐뭐 하는 중이야. 그 문장 다 배우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요, 현재, 과거, 완료 이렇게 세 개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표를 다 외워왔죠. 제가 왜 불규칙 동사를 외워오라 그랬냐면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그러면 규칙 동사 완료형은 왜 안 합니까? 규칙 동사 완료형은 안 할 거야. 왜? 안 해도 돼. 왜? ED만 붙이면. 오, 똑똑해. 똑똑해. 어? 지금 거의 그 유인원 수준이었어요. 어? IQ가 돌고래를 뛰어넘었어. 이건 사실 사람들이 다 잘 모르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형일 때 우리가 ED를 붙이냐 아니면 변화무쌍하게 변하냐 그렇게 있었다 그랬죠? 예. ED를 붙이는 거 우리가 규칙 동사라고 그랬어요. ED 안 붙고 막 지 멋대로 변하는 걸 불규칙 동사라고 그랬어요. ED가 붙는 규칙 동사는요. 완료형도 그냥 ED만 붙이면 돼. played 이렇게. 그렇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네. 그러나 한 번은 해봅시다. 네.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그래서 규칙 동사 뭐가 있을까? 똘벅시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살다 뭐 살다. Live, live. 아니 제가 지금 야, 말이 나와서 라이브는 라이브는 네네 그걸 잘 모르겠어요. 라이브는 네. 살아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어떤 형용사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둘이 완전 다른 단어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되어 온 건데, 네네. 동사로 표현할 때는 live라고 표현해, 살다. 네. 딱 끝나는 거고, 우리가 보통 live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생생하게 표현한다라는 의미예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지, 그건.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쓰이거나,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살다는. 우리 live. TV 보면 live라고 써있지, 그 live라고 읽으면 안 돼, 그거는. 네, 그쵸, 뭘 살아. 그거 live라고 읽어요. 거기서 사는 게 아니야. 네. 실시간이라는 뜻이야, 실시간. 아시겠어요? 네. 이제 살다 깜짝 놀랐어. 내가 이 단어를 괜히 했대. Live 이렇게 살다. 네, live. Live는 어떻게 변했어요? 살았다. Lived. 그렇지. 네. 규칙 동사였어. 네. 그러면 완료형 뭐겠어? Lived. 그렇게 변한단 말. 그래서 네. 외울 때 어떻게 돼? Live, lived, lived. 알겠어요? 네. 뭐라고? Live, lived, lived. 한 번 더? Live, lived, lived. 재밌지. 그죠? 자, 아까 했지. 놀다, 연주하다, 뭐 했어? Play. Play. Play의 과거는 뭐 어떻게 했었어요? Played. 규칙 동사예요. 그러면 완료형 뭐겠어? Played. 그렇지. 한번 해볼까? Play, played, played. 한 번 더? Play, played, played. 아시겠어요? 네. 기다리다 뭐였어요? Wait. 기다렸다 뭘까? Waited. 그렇죠. 그러면 완료형 뭐겠어? Waited. 그렇지. 그러면 한번 해볼까? Wait, waited, waited. 한 번 더요? Wait, waited, waited. 끝내다가 뭐예요? Finish. 끝냈다. Fin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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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ED인데 T 발음일 땐 T 발음한다고 했죠? 그럼 그거의 완료형을 볼까? Finished. 그렇죠. 그럼 한번 해볼까? Finish, finished, finished. 한 번 더? Finish, finished, finished. 그게 뭐야? 규칙 동사의 완료형. 알겠어요? 네. 재밌죠? 네. 랩같이 랩. 응?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랩 같아요. 네. 자, 걷다 뭐야, 걷다. Walk. 그렇지. 많이 나셨어.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렇지 해서 이제 낚였구나. 그렇지. 네. Work가 아니라 Walk. L은 발음 안 해요. 네. 자, 걸었다는 뭐예요? Walked. 그래. Walked. 네. ED만 붙이면 돼요. 그럼 완료 뭐겠어? Walked.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Walk, walked, walked. 한번 더? Walk, walked, walked. 좋습니다. TV보다 할 때 보다 뭐였어요? Watch. 그렇죠. 그러면 과거 봤다는 뭐예요? 봤다. Wat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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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완료 뭐겠어? Watched. 좋습니다. 해볼게요. Watch, watched, watched. 한 번 더요? Watch, watched, watched. 자신 있게.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자, 말하다 우리가 뭐라 했어요? 대화다. Talk 이랬죠. Talk. 네, 그죠? 말했다 뭐야? Talked. 잘했어요. 발음? Talked. 좋아요. 그럼 완료형 뭐겠어? Talked. 그렇죠. 그건 ED가 붙는데 K로 끝났기 때문에 talked 이렇게 발음 안 한다 그랬어요. Talk, talked, talked. Talk, talked, talked. Talk, talked, talked. Talk, talked, talked. 지금 그게 뭐예요? 현재, 과거, 완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보다 look이죠. Look. Look. 봤다 뭐 했어? L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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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로 끝났으니까. 아, 마찬가지. 그죠? 네. Looked. Looked. 자신 있게 하세요. Looked. Looked. 그럼 완료 뭐 했어? Looked.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Look, looked, looked. 한 번 더요? Look, looked, looked. 됐어요? 네. 됐어? 네. 좋습니다. 자, 공부하다 뭐예요? Study. 공부했다는? Studied. 완료형 뭐겠어? Studied. 해봅시다. Study, studied, studied. 한 번 더요? Study, studied, studied. 그렇죠. 시작하다. Start. Start. 시작했다 뭐야? Started. 그렇죠. 그럼 완료형 뭐겠어? Started. 그럼 해볼까요? Start, started, started. 한 번 더? Start, started, started.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규칙 동사의 현재, 과거, 완료형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요, 동사를 배우면,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동사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필사적으로 현재, 과거, 완료형을 같이 외우세요. 이제 동사 외울 거 없어, 사실. 그죠? 뭐 일하다, 뭐 책 읽다, 다 했잖아.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했고, 이제는 뭐냐, 배웠던 동사들을 현재, 어떻게? 현재, 과거, 완료. 그 세 개로 그냥 노래 부르듯이 흥겹게 네. 랩 하듯이 랩 알겠어요? 네. 그렇게 입에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방 외웠지? 우리가 사실 뭐 똘복군도 처음에 그 불규칙 동사 과거형 할 때도 막 한숨씩 그랬는데 이제 뭐 잘하잖아. 잘하잖아. 아니요, 잘하지 않습니다. 안 낚여. 잘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뭐야? 규칙 동사의 현재, 완료요. 과거, 완료요. 완료. 알겠죠? 자, 그러면 드디어. 드디어. 이건 별거 아니지. ED를 붙이면 되니까. 자, 근데 동사는 규칙 동사 있는 게 아니었죠? 불규칙 동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하려고 모였단 말이야. 네. 불규칙이 맞나요? 규칙이 더 맞나요? 제가 봤을 때는 불규칙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것 중에서는 네. 불규칙이 더 많고 더러워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근데 아 복잡하고 뜨거운데 네, 맞아요. 랩 하듯이 네. 웃으면서 즐겁게 하면 쉬워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얼굴 피세요. 네. 자, 242페이지 242페이지를 보십시오. 네, 표를 보세요. 제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하잖아. 좋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필수기치호 불규칙 동사. 그래서 동사만 아마 여러분들이 아우 동사 영어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뭐 과거형도 막 변하고 완료형도 어렵고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신 분이 많은데 오늘 여기서 동사의 형태를 완전히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외워보도록 할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예. 쭉 다 외워왔지 이거 사실. 아니 사실 이번에는 제가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딱 자신 있게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물 한번 먹고 네. 물 한번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동사의 현재형, 불규칙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완료형 한번 같이 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그 표를 그냥 쭉 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진 않아요. 자. 뽑아서 하겠습니다. 뽑아서. 아, 네.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밥을 먹죠. 예. Eat. Eat죠. 그죠? Eat. 네. 자, 그럼 eat 과거형. Ate. 좋아요. 완료형은? Eaten. 어휴, 외워왔어요. 자, 붙여서. Eat, ate, eaten. 한 번 더요. Eat, ate, eaten. 여러분도 같이. Eat, ate, eaten.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랩하듯이 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밥만 먹으면 안 되죠? 목이 메요. 네. 물을 마셔야 돼. Drink. 아유, 좋아요. Drink. Drink. 마셨다. 과거형? Drunk. 다시 한 번. Drunk. Drank. Drank.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네. Drink. Drank입니다. 네, drink. Drank. Drank. 보통 I로 끝나는 불규칙 때는 뒤에 Drank 이렇게 U가 나오진 않고요. 과거형에. 네. Drank 혹은 O나 A가 나옵니다. Drank. Drank. 그죠? 좋습니다. 완료형은 뭘까? Drunken. 그렇지. 아이고 참.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네. Drink, drank, drunken. 한 번 더. Drink, drunken. Drink, drank,
drunk. 그렇죠. 지금 발음하다 보니까 힘들죠. drink, 네. drink. 그러니까 이럴 때 and 다음에 k도 사실 발음 살짝 그냥 네. drink, drank, drunken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drink, drank, drunken. 천천히. drink, drank, drunken. 너무 k를 날리지 마요. 네. drink, drank, drunken. drink, drink, drank, drunken. 야, 뭐 뉴욕어야? 어? 아니 너무 날리지 말고 이 K는 왜 이렇게 못하겠죠? K는 좀 발음을 해줘야지. 네. Drink, drink, drank, drank, drunken, drunken. 지금 이제 똘복 씨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청취자들하고 거의 한 몸이 될까 되기 때문에 당신이 이게 발음이 안 되잖아. 그럼 청취자들도 발음이 분명히 헤매. 내가 보면 네. 안 봐도 비디오야. 네. 어?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마시다. Drink. 천천히 거. drank, 그렇죠? drunken.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네. 처음엔 좀 어려워요. 처음엔 어려운데, 해버릇하면 되게 재밌어. 예. 재밌어. 재밌다고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타다 했었죠. 무슨, make. 그렇죠. 이제 이런 거 나오지. 자, 네. make도 규칙동사 아니었어요. 네. 만들었다, 탔다는 우리가 made. 과거에 made를 썼단 말이야. 네. 완료형은? made. 그렇죠. 해볼게요. make, made, made. 한 번 더요. make, made, made. 좋습니다. 여러분들 표를 보시고 나중에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옷을 입죠. 아, 요거 좀 어려운데. 옷을 입다. wear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wear. 그죠? 예. W-E-A-R. 예. wear. 이거는 예. 뭐, 쓰기 때문에, 많이 회화에 쓰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옷을 입잖아. 옷을 안 입고 다니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죠? Wear. 자, 똘복씨 표정이 지금 굳었어요. 안 해온 것 같아. 자, 입다는 wear. wear. 입었다는요. 네. wear 이렇게 변합니다. W-O-R-E. 아, wear. 그 다음에 완료형은 worn. 이렇게 변해요. worn. W-O-R-N 이렇게 변합니다. 243페이지 밑에도 셋째 줄이 있어요. 난 다 외웠어, 이거를. 네. 내가 외우는데. 아, 그건 저도 뭐. 당신들이 안 외울 거야? 아, 외웠습니다. 학생들이? 예. 외워야지. 나는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것까지 다 압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외우셔야 돼요. 예. where, were, worn.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예. where, were, worn.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외우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시간이 있어요. 신문을 읽어야 되겠죠? 읽다? read. 그렇죠. 읽었다는? read. 아, 잘했어요. 완료형은? read. 잘했는데. read. 그렇지. 잘했다. read, 잘하다가. read, read. 아, 이게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 기억나죠?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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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네. read, read, read. 한 번 더? read, read, read. 기본 동사입니다. 그죠? 네. 알아둬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잔소리, 야, 늦겠다. 잔소리를 하셔요. 가만히 있으니까 잔소리가 들려. 네. 들려. here. 그렇죠. here. 저는 왜 이거 할 때마다 무섭죠, 진짜? 자, 대한민국에서, 네. 전 세계에서 당신만 이 단어에, 단어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진짜 있어요. 자, 듣다. here. 들었다. heard. 잘했어요. 완료형은? heard. 잘했어요. 자, 붙여서 해볼게요. hear, heard, heard. 한 번 더요? hear, heard, heard. 잘했어요. perfect. 그죠? 네. 좋습니다. 이제 트라우마? 아니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할 때마다 무서우니까. 심장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그럴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 엄마 말대로 학교를 가야죠. 네. 학교를 가죠. go. go. 네. go. go. 갔다는? went. 그렇죠. 좀 특이하게 변하죠? 완료는 뭘까? gone. 잘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네, 나중에 gone.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붙여서 어떻게 해요? go, went, gone. 한 번 더? go, went, gone. 한 번 더요? go, went, gone. 잘했어요. 잘했어. 자, 늦었는데, 보니까 늦었어. 뛰어가야 되겠죠? run. 그렇죠. 뛰세요. run. 좋아요. 뛰었다, 과거형? ran.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요. 완료형은 뭘까? run. run. ran, run. 네. 잘했어요. Run, run, run. 한 번 더? run, ran,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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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되냐, 이게. 어우, 속상해. 어우, 속상해. run, ran, run.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몸만 뛰는 건 아니지. 네. 책 가방을 가지고 가잖아. 네. 책을 들고 가잖아. 네. 가지고 가다 우리가 take란 단어 썼어요. 네. take, 좋아요. 과거형은 took. 잘했어. 완료형은 taken. 그렇죠. 해볼게요. take, took, taken. 한 번 더요? take, took, taken. 좋습니다. 한 번 더. take, took, taken. 잘했어요. 자, 갖고 왔는데 뭘 갖고 왔어? 숙제를 갖고 왔죠? 내가 네. 보니까 숙제를 했네. 숙제하다 뭐라 그랬어요?
무슨 동사 써요? 그렇죠. 두 동사 썼죠. 두 했다라고 표현할 때 뭘 써요? Did 많이 했어요. 그죠? 네. 이건 쉬웠어. 자, 완료형 뭘까? Done. 잘했어요. 붙여볼까요? 붙여서 해볼게요. Do, did, done. 외우세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입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그 속으로 하면 절대 못해요. 한번 더. Do, did, done. 한번 더. Do, did, done. 좋습니다. 그죠? 자,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의자에 앉았어. 털썩. 어휴, 지각은 아니야. 앉다. Sit. 좋습니다. 앉았다. Sat. 그렇죠. 완료형 뭐야? Sit은 아니고 sit. 문법을 새로 쓰는 네. 돌보. Sit, sat, sat. 네, sit, sat, sat. Sit, sat, sat. Sat. 이건 과거형하고 비슷해요, 그죠? 네. Sit, sat,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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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어요? 네. 자리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인데 수업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수업이 시작되다 반복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begin을 썼어요, 그죠? 시작한다 begin.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돌보고 눈이 막 눈알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 시작했다 뭐야? Begin. 그렇죠. Begin. 이룩 ing. Begin. 네네, 네네. I는 보통 A나 O. 아, begin, began, begun. 그렇지. 지금 외운 기억이 살짝 나죠?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Begin, began, begun.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Begin, began, begun. 이걸 모르면 절대 영어 더 이상 못합니다. 한 번 더. Begin, began, begun.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친다. Teach. 그렇죠. 한 번 더. Teach. 과거형 가르쳤다. Taught. 잘했어요. 완료형은. Taught. 그렇지. 붙여서 해볼게요. Teach, taught, taught. 한 번 더. Teach, taught, taught. 한 번 더요. Teach, taught, taught. 좋습니다. 선생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요. 강의를 하니까 얘기를 하다, 말하다. 일방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말하다. Speak. Speak. 했었죠? 네. Speak. Speak. 자, 그럼 speak 좋습니다. 과거형은 뭘까? 말했다. Spoke. 잘했어요. 완료형은? Spoken. Perfect. 자, 붙여서. Speak, spoke, spoken. 그렇게 외우세요, 여러분들도. 한 번 더. Speak, spoke, spoken. 한 번 더요. Speak, spoke, spoken. 잘했어요. 자,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를 받아 적어야지. 네. 학생은, write. 모범생은. 그죠? Write, 받아 적다. Write, 쓰다. 네. 자, 썼다, 과거형. Wrote. 잘했어요. 완료형은. Written. Written. Written입니다. 확실합니다. Written입니다. Written. 아, written이라고 합니다. 네, 발음이 바뀌어요. Wri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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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수 있었는데. 자, 간발했죠. Write, wrote, written.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수정해서 외우세요. 한 번 더. Write, wrote, written. 한 번 더요. Write, wrote, written. 한 번 더. Write, wrote, written. 아시겠어요? 입에 익혀두세요. 이건 자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쭉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수업을 들어서 어떻게 돼? 우리는 뭐래요? 멍하니 있으면 안 되지. 네. 생각해야 되겠지. Think. 그렇지. 생각하다. Think. Think. 생각하다. 과거는? 과거는? Think가 아닐 겁니다. 막 감사해? 생각하다. 그러니까요. 생각하다. 과거. 자, teach. Thought. A thought. A thought. Thought. Teach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이거를 하다 보면요. 제가 지금 외우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문법책 있으면은 집에 네. 그냥 아무 문법책이나 보면 완료형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A, B, B 형태가 있고 A, B, A가 있고 아, 막 이딴 식으로 나와 있어. 네. 본 적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형태가 비슷하다는 뜻이야. 아. 그러니까 A, B, A라고 하는 형식은 run, ran, run. 네. 아. 알겠어요? 네. A, B, B 그러면 read, read, read. 아. 왜 이렇게 슬슬. 나는 다 외웠어, 그냥. 책이, 대한민국 책은 다 외웠어. 아니고요. 그냥 생각이 나서.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칙은 있어. 네네. 근데 규칙대로 외교엔 재미가 없어서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 접목해서 먼저 이걸 먼저 외우고, 외워놓고요. 그 다음에 그 문법책들을 혹시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쓱쓱 보면, 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변하고, 얘는 이렇게. 그 어떤 그 규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think는 어떻게 변한다고? thought, thought. 그렇지. 가르치다는? taught. 그렇죠. teach, taught, taught. 세 개로 같이 외워주세요. 이제부터. 네. 세 개로 말해주세요. teach, taught, taught. 그렇죠. Think, 생각하다? think, thought, thought.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생각하니까, 아,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Understand. 이해가 된다. understand 했죠? 우리가 많이 알죠? 네. understand. 그럼 어떻게 변할까? understood. 그렇죠? understood.
그렇지. 같은 네. 형태. ABB 형태야. 네.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네.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수업이 끝났어요. 학교가 끝났어. 어우, 신나. 이제 놀아야지. 네.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다. Meet. 자, 만났다. Met. 그렇죠. 더 이상 meet이드라고 안 합니다. 아, 제가 그랬었나요? 어머, 자기가 자기 잘못은 금방 잊어버려. 좋아요. Meet, met. 완료형 뭐예요? Met. 그렇죠. 이것도 ABB 형태야. 네. 그죠? Meet, met, met. Meet, met, met. 한 번 더? Meet, met, met. 좋아요. 알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우, 막, 이쁜 신발이 있어. 네. 봤어요. See. 네, see. See 봤어요. 봤다. 과거는 어떻게 돼? Saw. Saw. 그죠? S-A-W니까 발음이 약간 이렇게. Saw. Saw. 완료형 뭐야? Seen. 아, 아주 드럽게 변하죠. 이거는 그죠? Go, went, gone 한처럼 희한한 게 되게 쉬운 단어들이 네네네. 완료형이 진짜 어려워. It, it, 과거형도 네. 어렵고 it나 go나 see는 아주 더러운. 코를 찌르는 단어야. 네. 이런 단어들이 과거나 완료형이 더 어려워. 그래서 우리 왕초보분들이 이런 단어 신나게 하다가 과거에서 헉 그렇죠. 넘어지는 이유가 바꿔버리니까 배신 당하는 거야. 그래. 어떻게 변한다고? See, saw, seen.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다가 뭐지 그러면 see 그러지 마시고요. 묶어서 그냥 바로 나오게 해야 돼요. See, saw, seen. 저도 지금도 저한테 만약에 동사를 물어봐도 저는 세 개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 저도. 나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해야 되겠지, 그지? 네. 그렇게 외워버릇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자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신발 드디어 샀어요. 네. 사다? Buy. 한 번 더? Buy. 자, 샀다는 어떻게 변화? B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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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완료형은? Bought. 똑같아. ABB형이야. ABB형은 많지지? 네. 자, 붙여서요. Buy, bought, bought. 한 번 더. Buy, bought, bought. 한 번 더요. Buy, bought, bought.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돈을 쓰다, 돈을 소비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쓰냐면 이런 단어 변을 spend라고 써요. Spend. 기억나세요? 네, spend라는 spend. 단어가 있습니다. 돈을 쓰다, 시간을 허비하다 그럴 때 spend. spend.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냥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해두세요. 네. S-P-E-N-D. Spend. spend. 많이 쓸 거예요. I spend my money. I spend my money.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돈 다 써버렸어. 이렇게 표현할 때. use라는 표현 안 써요. 쓰다. 사용하다. 그게 아니라 spend. 다 써버리다. 이런 뜻이야. 네. 돈을 다 써버렸어. 운동화에 다 썼어요. spend. 자, 썼다. 과거형은? spent. 그렇지. 완료형은? spent. ABB 형태 이것도. 해봅시다. Spend, spent, spent. 한 번 더요. Spend, spent, spent. 한 번 더. Spend, spent, spent.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너무 밤이 어두워져서 집으로 가야 되죠. 집으로 오고 있다. 오다. 오다. Come. 그렇죠. Come. Came. 과거는 came. 그렇죠. 완료는? Come. 그렇죠. ABA 형태죠. 네. 해볼게요. Come, came, come. 한 번 더. Come, came, come. 좋습니다. 오는 길에 운동화를 갖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다. bring. 그렇죠. bring. 가지고 왔다. 과거는? brought. 그렇죠. 완료형은 뻔하게? brought. 대충 알겠지, 그러면 그지? 네. 그 틀을. 네. ABB 형태죠. 붙여서 해볼게요. bring, brought, brought. 아니, 발음이 제대로 어떻게 돼? br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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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위에는 그냥 brought, brought.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냥 우리가 brought. brought. bring, brought, brought. bring, brought, brought. 한 번 더. bring, brought, brought. bring, brought, brought. 가지고 왔어요. 알겠죠? 네. 자, 너무 고단해. 자야지. 네. 자다. sleep. sleep. 과거형은? slept. 잘했어요. 완료형 보겠어? slept. 그렇죠. ABB 형태예요. 해봅시다. sleep, slept, slept. 한 번 더요? sleep, slept, slept. 잘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규칙동사, 똘복군과 함께 현재형, 과거형, 완료형을 다 공부했습니다. 아우, 오늘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잘했어. 가서 자세요 이제. 슬립 하세요. 아니, 안 그래도 어제 밤에 외웠어? 어머니가 페이스북 보시거든요. 이제 선생님 페이스북을. 그래요? 근데 이제 내일 이렇게 뭐 번외편으로 이제 뭐 테스트 잠깐 뭐 하고 해가지고 한다 그렇게 쓰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머니가 저한테 다시 되새겨 주시는 거예요. 막 내일 뭐 이렇게 한다며 이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네, 또 오면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훌륭한 어머니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번외편, 그죠? 번외편에서,
완료형, 현재형, 과거형, 완료형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이유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죠? 시간 돼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저희는 일단은 다음 시간에 79강, 이제 저는 마음 놓고 완료형을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여러분만 믿을게요. 예. 알겠죠? 여러분들 혹시 중간중간에 몰랐다 하신 분은 다시 한번 동사 형태 외워두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79강에서 아주 해피한 얼굴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여기서 번외편, 네. 번외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